안녕하셨습니까? 윤다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 8장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창세기 7장, 8장은 홍수가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들어갔는데 이 7일 동안 폭풍우가 올 아무런 징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말한 모든 행동들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아마도 광신자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진리인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말씀만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부르짖으면 듣기 싫어하거나 때론 광신자처럼 취급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노아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이고 또 오류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은 계속적으로 돌고 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들과 모습이 지금도 똑같이 행하여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중요한 말씀들을 하나님의 입장과 심정으로 계속해서 보고 읽고 깨달으면서 마지막 이때에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으로 인쳐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섞여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 아들과 딸들을 왜 알아봅니까? 그것은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닮아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땅에 오실 때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아들, 딸들이 되어야 우리 주님께서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 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 준비된 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마지막 이때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문을 닫은 그 광경을 보고도 그들은 여전히 농담하고 그들은 여전히 비웃으며 술 마시고 흥청거리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조롱을 하였습니다. 여덟째 날이 되자 먹구름이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천둥소리와 함께 번개불이 번쩍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공포에 휩싸이고 모든 사람들은 처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말이죠. 아마도 노아의 말이 옳았나? 동물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귀에 시끄러운 이 울음소리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공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이 열렸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만든 것들이 파괴되고 모두가 무너지는 것을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건축한 화려한 집과 아름다운 정원은 모두가 물거품이 되어 덮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우상은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로 인하여 파괴되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던 그러한 일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이 그들 자신의 멸망을 초래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이렇게 밖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노아와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이 심판의 때에 안전하게 구원 얻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환난과 심판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들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고 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 있어야 되고 습관화가 되어서 인쳐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곧 그달 11일 날이라고 했는데 이처럼 홍수가 일어난 날짜를 분명하게 기재한 것은 그 사건이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알리고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대폭우와 함께 해일 지하수의 범람까지 발생을 했음을 의미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물이 땅과 하늘에서 쏟아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40주야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보통 비를 히브리 말로 마타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비는 개샘을 뜻합니다. 이 개샘이라는 것은 마타르와 달리 세차게 쏟아지는 폭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묘사할 때도 이 개샘을 사용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축복은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닙니다. 큰 건물, 큰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만약 이 땅의 것이 축복이고 이 땅의 것이 중요하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건물을 나눠주셨겠죠. 눈에 보이는 땅덩어리들을 허락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나눠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시와 때마다 주시는 이 개샘은 지금도 우리가 배부를 정도로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 개샘을 먹고 진리인 말씀 안으로 들어갑시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여기에 방주에 들어갔고의 이 반은 정말 기가 막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즉 홍수가 시작되던 날 이전에 이미 방주에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름 한 점 없는데 맑은 날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미친 짓으로 보였을지 모르나 그들은 개의치 않고 들어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누구가 뭐라 하든 말든 우리는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인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환난과 심판이 오기 전에. 그러므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7장 20절에 보니까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겼다고 했습니다. 아마 가장 높은 산을 덮고서도 15규빗이나 더 불어났다는 뜻이겠죠. 이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분의 진노의 낯을 피해 숨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땅의 사람들과 짐승들이 모두 다 완전히 멸절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절박한 순간에도 노아와 가족은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편히 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8장으로 접어들면서 비가 그칩니다. 8장 2절에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심판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려주는 장면이죠. 3절에 보니까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홍수가 시작되고 150일째에 최고 수위에 달했던 물이 그날 이후부터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일 날에 아라라산에 배가 머물게 됩니다. 처음에는 까마귀를 보내죠. 그리고 까마귀 다음으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구절을 보니까 이 비둘기가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광경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10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7일을 주기로 새를 방주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보내도 되는데 왜 해필 7일을 주기로 새를 방주 밖으로 내보낸 것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아주 큽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이르렀던지 간에 그에 개의치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정해준 날에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비둘기가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끝났음과 동시에 새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표는 사망 권세를 물리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표해 주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8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계속해서 7일을 주기로 예배를 드리는 이 노아와 노아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에 나오는 이 이르시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단순한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실질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까지도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물이 거치고 나서 57일이나 더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년이 약간 넘는 그 시간 동안에 방주 안에 있기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에 들어간 것 같이 떠나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가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말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만 행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비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목회자들도 서로 헐뜯고 말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말씀으로만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8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7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홍수로 땅이 황폐해지고 사방이 참혹한 현상 가운데서 널려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참혹한 현실 속에 처할 때 종종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함으로써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것입니다.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단을 드립니다. 이 제단에 히브리 말로 미즈베아의 뜻은 죽인 동물을 바치는 제단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여기에서 최초로 언급됐는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은 노아 이전의 시대부터 계속 전해져 내려온 그 제사법이죠. 왜 그렇습니까?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원리를 이미 아담과 아벨 때부터 나타내서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만족스럽게 받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재물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만족스럽다는 것보다도 믿음이 없는 재물은 아무리 풍성한 값비싼 것이라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지요.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그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노아의 때의 홍수처럼 전 인류를 멸하는 대대적인 물 심판만은 다시금 일으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황폐해버린 세상에 나왔으나 자신을 위하여 집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생활 양식을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소원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든 긍휼과 사랑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